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발 재미있게 축구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것은 공 던지는 방법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혼자서는 좀 어려워요. 오늘 좀 도와주실 My Assistance.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유입니다. 자, 미축구 매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축구 남자 남자의 아 스포츠. 축구는 여자 스포츠다란 말입니까? 축구는 남자 여자 미축구는 아. 남자 아 비키니 미축구가 있는데 그럼 그것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남자의 스포츠. 일단은 제가 공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공을 잡을 때 첫 번째는 바로 이 레이시스를 봐야 돼요. 레이시스. 이제 미축구 공을 던질 때에 공을 잘 잡게 되고 이제 스핀해 줄 수 있다는 이제 개념인데, 근데 잘못된 상식이에요. 뭐냐, 무조건 스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공은요 스핀을 주는 게 아니라 던지는 개념이에요. 그립을 스핀을 준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실수하실 때 레이스를 다 잡아요. 이렇게 레이스를 잡고 긁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스핀을 이렇게 주는 것에 지금 좋은 그립이지 이것을 앞으로 내보내는 데 좋은 그립이 아니에요. 즉 엄지와 검지로 뒷부분 어느 정도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을 민다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건 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던져보세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손을요 이곳에 놓습니다. 저 너무 끌어당기게 되면은 좀 더 회전을 줄 때도 나쁘고, 근데 어느 정도 벌리게 되면 회전과 그리고 추진 줄 때 공을 던질 때에 힘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충 이렇게 두고요. 그다음에 중지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 바로 앞에다 두고 약지를 레이스를 잡는 게 아니라 그 위쪽을 잡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새끼손가락을 가운데 정도 놔요. 손이 크신 분들은 더 멀리서 잡는 경우도 있고, 진짜 뭐 프로 쿼터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잡으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레이스 끝까지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다 스타일이고 자기 손에 대한 감각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저는 공간을 두는데 초보자분들은 다 밀착해서 붙여요. 밀착해서 붙으면 일단 손목이 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간을 주게 되면 손목이 쓰죠. 탄력, 스냅으로 인해서 좀 더 잘 던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립을 잡고 나서 중요한 건 던지는 건데 되게 야구공 던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단 무게가 나가고 길이도 있고 그냥 공이 일단 타원형이기 때문에 공을 잡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팔을 저어야 돼요. 던지실 때 팔을 뒤로 하잖아요. 마치 활을 당긴다는 듯이 활을 당겨줘서 가슴에 피고 머리 뒤로 돌리셔야 돼요. 공이 안 보여야 돼요. 머리 뒤로 돌리신 다음에 손을 끌어당기면서 중요한 건 팔꿈치를 잘 쓰셔야 돼요. 팔꿈치가 벌어지게 되면 저희 에너지를 못 끌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을 잘 못 던지고 스핀이 잘 안 먹어요. 팔꿈치부터 나온 상태에서 이러한 모양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미축구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모양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뒤로 보내고 손을 내리면서 하시되 마지막 피니시 동작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손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 던지는 거, 스핀 걱정하지 말고 던지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리는 항상 앞으로 나가면서 찔러주시면 던져주시면 돼요. 되게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자, 센터에서 공 받고 뒤에서 반발을 잡은 다음에 뒷발 내려놓고 앞발로 던져요. 그래서 야구처럼 정적 상태에서 자기 몸을 사용하는 원리보다는 이 동적인 상황에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던지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은 자, 스핀 다시 자, 스핀으로. 자, 미축구의 기본은 일단 이 공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에서 시작을 해요. 공을 잘 던질 줄 알아야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설치가 힘든 너무 재밌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축구도 여러분들 잡는 법, 던지는 법, 그리고 룰 여러 가지 아셔야 돼요. 근데 복잡하다고 하겠지만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축구 어떤 운동입니까? 배우기 쉽고 하기도 쉬운 게임입니다. 네, 남성분들은 빠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인사드리면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셋, 하이! 안녕. 스핀을 준다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밀어야 돼. 이게 나중에 해야 되는데 중체되는 게 아니고 봐봐, 같이 보잖아. 팔꿈치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툭 던지는 거야. 공을 뒤에 오래 남기고 던지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여기까지 오고 던지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